어머, 나 심장마비. 어머, 어떡해. 나 심장마비 올 것 같아. 시작했어요. 이거는 내가 아기새한테 오늘 일부러 그 내가 그랬거든. 너 오늘 같은 날 딴 데 가서 시간 때우지 말고 가게로 와라. 애들 그래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남아서 고생하고 했는데 오늘 첫 무대를 올라가는데 애들 기분 좋게 와서 돈 아끼지 말고 팁 다 뿌려라. 그래서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. 돈이 안 아까워요. 진짜 돈이 안 아까워. 나 진짜 우주쇼 한비 덴저러스 엔딩까지. 나 진짜 이게 내 가게가 맞나 싶기도 하고. 나 진짜 나 짜증나. 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. 아기새 불러서 물어봐야겠어요. 앉아봐. 쇼 본 소감 얘기해. 미국 쇼 본 소감 올라요. BBI 쇼가 내 나는 거의 그냥 우와 300만 줬잖아. 그거 너무 잘하던데. 심장이 와 그 등두근해. 내가 그 정도 느끼면 다른 사람도 더 심하겠지. 너무 잘하던데. 그리고 마지막 엔딩도 너무 좋고. 어. 그러고 뭐 그 전에도 너무 좋고. 근데 오프닝 어땠어요? 1부 2부 했잖아. 내일부터 2부까지 봤잖아. 2부는 완전히 내가 만약에 현점 이 가게 놀러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잖아. 내 가게인데 내가 그런 느낌이면 딴 사람들은 다 그런 느낌이야. 네가 주라는 것보다 100만 더 줬어. 300만. 괜찮아. 멋있죠? 이게 지금 오 너무 잘하는데? 지금까지 역대 우리 십몇 년 하면서 이런 쇼 구성이 처음이지. 아 전체적으로 제일 낫지. 지금 2부 쇼가 1부 쇼는 아니었고 2부 쇼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일단 나 간다. 그래 빨리 친구 운전해 가라. 그 전체적으로 이번 바뀌죠. 괜찮았어? 또 있나? 또 있죠. 또 다른 거 봐. 어. 보고 싶다. 나 돈이 씨 지금 뭐 일단 그 다 꺼내보자. 갑니다.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. 내 가게 쪽을 보고 이렇게 내가 팁 주고 보고 싶어. 심장만 걸 것 같아. 어떡해. 이 모든 쇼의 구상이 내 머리 위에서 나왔다는 게 난 믿기지가 않는다. 나는 진짜 랑이나 공주나 한비 씨가 개인 쇼를 하잖아요. 전국에 개인 쇼를 하는 젠더분들 중에서는 아마 진짜 저 친구들이 내놓으라 하는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이 이 한가게 내 밑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영광이고 그것만 해도 벅찬데 BBI가 저런 사실 춤은 잘 아무나 잘 소화 못하잖아요. 댄스팀 아니고서야. 근데 저런 걸 또 이런 무대에서 소화를 하는 또 막내 친구들이 또 들어와줘서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연을 싹 다 봐서 알겠지만 그 메인들 하는 친구들 있죠. 춘선들이 굉장히 이뻐요. 하니부터 시작해서 주주, 초롱이. 초롱이도 특출나게 아라비안을 잘하잖아. 그런 친구들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에 진짜 뿌듯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이 빛나는 거잖아요. 또 백 하는 친구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정말 더 열심히 해줘서 정말 정말 벅차요. 내가 사실 이번에 태국에 의상을 맞추러 갔다 오고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웃음을 부렸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사실은 아 진짜 내가 좀 너무 과했나 아 진짜 이게 과유불급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왜냐면 의상도 계속 빠그리가 나고 잘 안 맞춰지고 아 그래서 내가 너무 과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하다가 의상을 갖고 왔는데도 또 문제가 있었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제고 큰 언니니까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될 줄 알죠. 근데 그게 물론 적당히 필요할 때는 또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사실 이제 연습이 끝났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연습할 때는 노심초사해요. 저도 왜냐하면 뭐 이거 솔직한 내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건데 이 방송을 뭐 우리 가게 아가씨들이
볼지 안 볼지 누가 이렇게 젠더분 누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나의 입장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내가 제일 위에서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나는 사실 연습 일정도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었고 막 그랬겠지만 내가 주에 3일씩만 잡은 것도 괜히 연습하면서 힘들어서 그만두니 뭐 해서 그만두니 내가 방송에서 말은 그런 거 대비해서 나고자 나올 거 대비해서 아가씨를 그렇게 구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도 또 안 좋아져요. 내가 연습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친구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. 아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건 아닌가. 그 연습할 때 되면 두세 번 하다가 시계가 8시가 됐는데 뭔가 안 맞춰지면 나 혼자 조급한 거예요. 아, 지금 애들 집에는 가야 되는 시간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자 노심초사하고 눈치 보고 진짜 내가 지금 태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레슨을 한 번도 못 갔어요. 거의 20일 동안 내가 정말 지금 테니스가 1번인 만큼 정말 중요하고 재밌는데 내가 테니스 레슨을 못 갈 만큼 이 쇼에 다 쏟아 부었었어요. 이제 온전한 시간을 근데도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저도.